용띠. 누군가하고 말다툼하고 싸울 일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, 특히 직장에서 상사나 옆에 직원들하고 서로가 말조심을 조금은 하시면 그래도 괜찮겠네요. 88년생은 애인이 생기고 또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신나게 연애를 할 운이 들어와요. 이번 달에는 어깨를 쫙 펴고 움직이시고, 금전은 조금 여유진 것보다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겠네요. 왜냐고요? 갑자기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돈은 아껴 쓰세요. 76년생은 연애는 지금 현재의 진행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대요.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? 그러실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되게 좋은 일도 있고 마음 편한 일도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, 또 금전운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디다 이렇게 조금만, 많이 말고 아주 조금 투자를 하시면 그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금전은 나한테 자꾸 생성이 돼서 들어온다 그럽니다.